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전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두 명 다 여자예요. 이 친구가 스니의 아빠를 자기 친아빠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결혼식 혼주석에 앉히려고 했던 그글 기억나시죠? 예, 아마 날 겁니다. 그 글의 후기예요. 앞에 내용이 잘 기억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보고 오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친구가 저희 아빠를 신부 아버지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해요. 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약 보름 전에 친구가 저희 아빠를 신부 아버지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해요. 라는 글을 썼던 스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그 미친 상황은 정리가 되긴 되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저희 둘 인연도 함께 끊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지가 먼저 끊고 갔어요. 당시 여러분이 써주신 댓글들도 어느 정도 읽어봤고, 또제 나름대로 이래저래 정리를 좀 하고 하느라 그 일에 대해 대응을 하는데 시간이 살짝 걸렸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내용이 너무 기니까 최대한 짧게 압축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빠께 전후 사정과 더불어 그 친구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여쭤봤고요. 또 아빠 스스로는 왜 그걸 또 해주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또 저에겐 왜 그걸 또 물어오신 건지 등등등 그 의중을 다 따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빠 말씀이 그래요. 당신이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해버리면 저하고 친구와의 우정, 아니, 그냥 사이가 끊어질까봐 걱정이 됐었고, 그런 만큼 또 정말 혹시라도 당신의 딸인 제가 괜찮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지! 가 아니라 그냥 진지하게 고려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꽁꽁이가 딸 같은 아이인 건 맞지만 그래도 진짜 딸은 아니니까. 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면서 말이죠. 여튼 제 의사를 묻고 거기에 따를까 하셨던 건데, 당신의 친딸인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그걸 모르니까 당신 딴엔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보니까 저희 아빠도 엄청 난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튼 그날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혼란이 왔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와 동시에 여기에 글을 올려 자문을 구한 뒤 아빠에게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댓글에 쓰여 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걸 그냥 제 의견인 양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괜히 아빠 거기 앉았다가 그 친구네 엄마와의 관계를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죠. 그런 댓글 달렸었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 아니지, 이건 웃기는 게 아니라 그냥 어이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걔가 저희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지랑 결혼할 상대방 남자한테 나에겐 친아빠보다 훨씬 더 친아빠 같은 분이 있어. 어릴 때부터 나를 거둬주시고 키워주신 분인데, 비록 친구의 아빠지만 나에게도 아빠야. 그리고 그분이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셔. 라며 저희 아빠에게 허락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막 흘렸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리고 웃기는 건 이걸 지가 지 입으로 저희 아빠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친 거죠. 진짜 이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순간 욕이 튀어나올 뻔 했는데, 차마 아빠 앞에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욕을 하진 않았고, 아무튼 아빠하고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런 후에 이 친구도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락해서 따로 만났죠. 바로 저희 같이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우리 아빠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걸 나도 들었어. 그런데 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일단 네 멋대로 결정을 한 것도 그렇고 거기다 나를 통하지 않고 우리 아빠한테 먼저 물어본 것도 그래. 나는 솔직히 기분 나쁘고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막말로 너는 그냥 우리 아빠의 딸 같은 사람이지 친딸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내가 없고 남자 형제만 있었어도 불편할 판에 엄연한 친딸이 내가 존재하는데 그런 아빠의 손을 제일 먼저 잡는 건 당연히 내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 아니야? 내 생각에 너는 정말 너무했던 것 같아. 등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얘가 울어요. 아니 그냥 펑펑 울더니 계속해서 서운해. 서운하다고. 딱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황을 했죠. 어쨌든 친구가 엉엉 우니까 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던 거고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나름 달랜다고 달랬는데 계속 뭐 서운하니 어쩌니 하더니 나는 정말로 친아빠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만큼 너도 내 친자매라고 생각을 했어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냥 휙 집으로 가버리네요. 그런데요 여기서 더 어이없는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그 다음날 얘 엄마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오셨고 아유 애들끼리 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냥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는데 헐 세상에 친구네 엄마는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해서 아예 단 1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냥 지 혼자 준비 밑밥 깔고 혼자 허락받고 그렇게 해서 지 혼자 진행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정작 지 엄마한테는 아예 말도 안 꺼내고 말이죠. 미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무튼 얘기를 듣게 된 친구네 엄마가 저희 엄마에게 아이고 그랬어요 아이고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을 하셨고 뭐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얘가 나중에 문자를 한 통 보내오네요. 글 마지막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보니까 카톡도 이미 차단이 된 것 같고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안 됩니다. 차단을 한 건지 뭔지 그냥 착신 전환처럼 돼버리더라고요. 솔직히 10년도 넘은 우정이 이렇게 무너진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저보다는 좀 드세고 살짝 강한 뭐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해서 학창시절에 저를 많이 도와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잘 해결된 거라고 봐야 하는 건지 뭔지. 아무튼 조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뭔가 어정쩡한 후기라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건 나중에 제 결혼할 때 꼭 저희 아빠랑 행복하게 입장할게요. 친구가 보낸 문자입니다. 나는 우리가 만난 이후로 진짜로 네가 내 친자매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빠도 내 친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너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너 중학교 2학년 때 새 연인의 애들이랑 못 어울렸을 때도 나랑 반이 갈라졌을 때도 내가 항상 같이 밥 먹어주고 옆에 있어줬는데 난 네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는 그걸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줄은 정말 몰랐네. 마음 아프다. 결국은 가족 같은 게 진짜 가족은 아니었나 봐. 선 넘어서 미안하다. 너는 명확하게 긋고 있던 걸 내가 못 봤어. 나는 관계를 그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아서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했던 걸 정말 몰랐나 봐. 그래, 꼭 아빠랑 결혼식 잘해. 언제가 됐든 간에. 그리고 내 결혼식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잘 지내. 댓글 1번 끌끌끌. 굳이 중학교 때 얘기를 들먹이면서 나는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것도 못해? 라고 어필을 하는 거구만. 그렇구만. 전해놓고 나중에 또 지가 먼저 차단 풀고 야 나 화났는데 너 뭐야? 왜 안 알아줘? 이러면서 연락을 해올 겁니다. 아마도 끌끌끌 쓴이랑 부모님 폰에서 저 집 모녀 싹 다 차단하고 주변에 같이 아는 친구들 있으면 쓴이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설명을 하세요.
저 망할 게 먼저 이상한 소리 뿌리고 다니기 전에 말이죠. 2번. 야, 그 와중에 문자로 니네 아빠가 아닌 그냥 아빠라고 하는 거 봐라. 야, 혹시 모르니까 쓰니도 조심해요. 말은 인연 끊어놓고 쓰니 몰래 은근 슬쩍 뒤에서 쓰니 아빠한테는 계속 따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빠 폰에서도 저 또라이 차단하세요. 얼른. 어우, 소름 돋아. 3번. 야, 이거는 뭐 끝까지 또라이구만. 손절 잘한 겁니다. 아니, 잘된 겁니다. 10년 전 따돌림 당할 때 도와줬다는 걸로 여기서 이런 걸로 생색을 내다니. 야, 아빠 빌려줘. 댓글 4. 야, 얘 말본세 보니까 자기가 좀 놀아줬다고 쓴이를 여태 자기 아래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만한 상대로 보니까 뒤에서 저런 작당도 하고 하는 거지. 먼저 떨어져 나가주니까 쓴이에겐 땡큐죠. 저런 사람 주변에 둘 필요 없습니다. 잘 된 거예요. 5번. 문자에 너네 아빠가 아니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거 이거 완전 소름 돋아요. 덜덜덜덜덜덜. 얘는 보니까 쓴이의 아빠를 진짜로 지 친아빠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냥 딸 친구니까 잘 해줬던 건데 야, 소름 돋는다. 아니, 도대체 왜 진짜 가족 행세를 하려는 거야? 왜 그런 거? 자기 엄마도 있으면서 고아도 아닌데 왜 그래? 이 정신이 뭐 그냥 헷가닥 했나? 그런 건가? 여튼 아빠한테 연락 못하게 차단 꼭 하세요. 6번. 이 가수나 먹고 완전 첫 돌아빈네. 이 정도 마인드면 쓰니 엄마 돌아가시라고 아무도 모르게 고사를 지냈다 캐도 믿겠구만. 7번. 결국 가족 같던 게 진짜 가족은 아니었나 봐. 아니, 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서운해할 게 아니라 선 넘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끝까지 사과를 해야지. 무슨 적반하장으로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다고 생색을 내고 있구만. 그지 같은 년. 고마운 건 고마운 게 맞아요. 그런데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가족까지 빌려줘야 하는 건가? 애초에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면 전현 입장에서 쓴이는 동등한 친구가 아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저 내가 구제해준 사람, 고로 나한테 항상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쓴이 입장을 떠나서 쓴이 아빠도 엄청 난감해 하셨던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쓴이더러 쫌팽이라고 옌병을 하는 건가? 지가 저들 모두한테 무례를 범한 건데 말이죠. 쓰니 아빠가 안고 싶어 했다 이런 구라는 외치는 거야. 이건 뭐 완전 개사이코 아닌가? 야, 저 부분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미리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아저씨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그렇잖아. 그렇죠. 나 그런 거 아닌데? 이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알고 짱구를 굴린 거죠. 야, 소름 돋네. 아니, 그래 뭐 친구 아빠, 그래 뭐 나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 뭐 부러울 수 있어. 그래 뭐 정 막 그러면 뭐 친구 아빠 뭐 부탁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예 그냥 답을 정해놓고 자기 혼자 움직였네요. 무서워. 감사합니다. 아, 이거 1부는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네, 감사합니다.